늑골 갈비뼈입니다. 여기 갈비뼈 부러진 거 보이죠, 여기요? 예,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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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예, 이게 늑골 골절이에요. 폐쇄성 안에서 골절됐다. 밖으로 뚫고 나오면은 개방성이에요. 갈비뼈가 바깥으로 뚫고 나오면 제가 못 들어봤어요. 다만 이게 부러지면서 여기 있는 폐를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공기가 차거나 피가 차거나 그걸 빨리 빼내야 돼요. 왜 갈비뼈가 부러졌을까요? 어허, 오토바이 타고 가다 넘어졌나 봐요. 이런, 어허, 여긴 세워져 있네요. 여기 넘어지신 분, 동료가 지나가다가, 찍어준 사진인데요. 자, 뒤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내 앞에도 자동차가 있고요. 지금 배달 중이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직자 신호 바뀌었네요. 가다가 여기 얼어 있어요, 길이. 아이고, 미끄러졌어요. 이런 길이 얼어서 미끄러졌어요. 뒤에서 오는 차가 그냥 들이받네요. 아이고, 아니 뒤에서 오던 차가 속도도 안 빠른데, 속도 안 빠르잖아요. 속도 안, 저 뒤에 있는 차랑 나랑 거리가, 나 횡단보도 다 지났고요. 그러면 꽤 되는데 한 17m 정도 될까요? 15m 넘어 보이는데 속도가 안 빠른데 내가 넘어지는 거 보고 속도 안 빠르게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나를 꽝 밀고 갑니다. 뒤에 차가 날못 봤대요. 아니 분명히 내 뒤에 있는데 왜못 봐요? 지난 1월 15일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1월 15일 저녁 7시경에 파주시 문산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 오토바이를 못 봤대요. 아, 내 뒤에 있는데 깜빡이 들키지 않고 오다가 저를 들이받았어요. 아, 상대 측에서 오토바이가 먼저 넘어졌다. 먼저 넘어서 망가진 거나 그건 못 물어주겠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망가진 건못 물어주겠다. 경찰이 출동했었는데요. 뒤차가, 아유,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건 접수 안 해도 된대요. 그냥 갔어요. 몇 대면 나올까요? 글쎄요. 네, 신호에 따라 정상대로 가야 되는데 교차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블박차도 조금 인정 잘못이 있을 수 있죠. 네, 만약에 슉 가다가 갑자기 넘어졌으면은 어쩌면 블박차라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속도가 천천히 가던 중이기 때문에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글쎄 한20% 정도, 많으면 30% 얘기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뒤차가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천천히 오면서 앞을 봤으면 이걸 못 피해요? 야, 그렇게 본다면 에이, 네. 백대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블박차에게도 조금은 일부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이 사고로 인해 오른쪽 뒤에 늑골 두 개가 부러져서 일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예. 수술, 저 수술도 못해요. 네, 그냥 붓기를 기다려야 돼요. 처음에 넘어지면서는 다치지 않았고, 뒤차가 부딪히면서 다친 건가요? 오토바이 수리비는 얼마인가요? 오토바이가 처음에 넘어졌을 때는 망가진 부분은 없었고, 뒤차에 꽝! 부딪히면서 망가진 건가요? 뒤차 보험사는 오토바이 과실 얼마라고 하나요? 산재 보상 가능한가요? 예, 뒤차 오토바이 받치면서 갈비뼈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예, 넘어졌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부딪히는 게꽝 속에 컸어요. 오토바이가 넘어졌을 때는 윈드스크린만 깨진 상태였어요. 근데 뒤에 받치면서 여기저기 망가졌고요. 2022년산, 네, 야마하 엔맥스 125cc. 수리비는 100% 나오지 않는데요. 아, 보험사가 100% 못 대주겠대요. 대신 부품의 일부는 저희 배달대행 사장님께서 지원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과실은 다행히 100% 인정한다고 그러네요. 야, 작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배달대행 기사님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의무, 다 들어있대요. 산재보상 가능하대요. 과실은 100% 해준다면서 보상은 100% 안 해주겠다?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오토바이 없었으면 저는 그 차에 그냥 깔려서 죽었을지 몰라요. 오토바이가 저를 막아준 역할도 됐어요. 오토바이가 그래도 저를 갖다가 좀 방패막이를 좀 해준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최소 3, 4주 정도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갈비뼈 두개 부러진 분 지금 4주 진단 나왔죠? 이분도 최소 3, 4주는 입원해야 된대요. 아, 상대 측에서 계속 우기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건 접수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 이거 접수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뒤에서 백대빵 인정해주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되, 다만, 넘어지면서 망가진 부분도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대인 담당자는 사고 난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네요. 대인 합의는 어느 정도 금액이 좋을까요? 손해상사를 써야 될까요? 손해상사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 손해상사는 남는데 장애가 얼마 남을지 좀 장애가 남긴 남을 것 같은데 남을까 말까 장애가 남긴 남는데 영구장애일까 한시장애일까 이럴 때는 손해상사가 도움될 때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손해상사 없어도 됩니다. 아니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아, 사고 이후에 지나가던 배달대행 동료가 사진 찍어줬습니다. 뒤차가 100% 인정하겠다고 하나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잘 가던 오토바이가 넘어졌기에 오토바이에게도 과실은 일부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입원 기간만 일 못한 손해를 인정해주기에 퇴원한 후에도 배달일을 못하고 더 쉬어야 된다면 그렇다면 산재로 치료와 보상받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뒷차가 100% 과실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굳이 방송에 소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는 일부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100% 인정해주면서 수리비 100% 인정 안 해주면은 과실 잡는 거나 마찬가지죠. 산재로 처리하면 산재에서는 과실 안 잡습니다. 네, 산재는 고의로 사고를 냈다든가, 네, 그런 경우, 또는 일부러 다쳤다든가, 고의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니면은 산재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산재는 과실상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산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가 얼음판이라서 넘어졌습니다. 100% 인정한다면서 대물 보상은 100% 안 해준다고 합니다. 솔직히 앞을 봤으면 저를 못 봤겠어요? 천천히 오다가? 천천히 오면서 제가 넘어지는 거 뻔히 봤는데요. 거리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차가 저를 봤으면 제가 갈피 부러지지 않았겠죠. 브레이크 잡았으면 저를 갖다 콩 했었겠죠. 근데 그냥 밀고 들어왔잖아요. 차에 치여서 오토바이가 많이 망가졌거든요. 수리비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네, 변호사님, 유튜브 방송해 주셔도 괜찮아요. 제 오토바이는 네, 2022년식인데요. 오토바이 얼마에 사셨나요? 아, 수리비 300만 원 중에 뒷차 보험사가 얼마 줄수 있다고 그러나요? 보험사에서 못 해주겠다는 액수를 배달대행 사장님께서 모두 다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나요? 아니면 부품 대금만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나요? 부품 대금이 얼마나 되나요? 배달대행 회사가 어딘가요? 사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 사장님이신지요? 제가 유튜브에 방송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분께서요, 아니, 그래도 우리 업체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셨는데, 예, 얼른 빨리 나으셔야죠. 아, 그리고 뒷차가 뒤에서 그 대물 수리비를 다 반해준다 그러면 제가 그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장님 어찌나 드물죠. 네. 아, 새차 437만 원에 2022년 작년에 산 거예요. 산지 1년도 안 돼요. 수리비 360만 원 나왔는데요. 근데 160만 원밖에 안 해준다고요? 와, 첫 번째 부딪힐 때는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았을 때요. 야, 뒷차 보험사가 그건 너무 좀 심하네요. 오히려 360만 중에서 200만 원 주고 160만 원못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할수 있겠지만 처음에 넘어질 때는 미끄러진 거니까 그냥 뭐 옆에 크게 망가지진 않았죠. 쾅 때문에 망가진 거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사고로 전체 360만 원 중에서 36분의 20만큼 망가졌을까요? 다시 한번 넘어지는 거 보겠습니다. 9분의 4밖에 인정 못 한다는 거죠. 뒷차는요. 그런데 두 번째가 더커 보이죠. 그러면 360 중에 16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49, 36, 4, 46, 9분의 4만 준다는 거잖아요. 아유, 그래도 한 3분의 1은 준다 그랬어야지. 에이, 참. 그나저나 이분이 이제 빨리 이제 몸이 좋아지셔야 되겠죠. 지난 10월 15일 날 사고 났으니까 아직도 병원에 계시겠죠. 명절 때 가족과 같이 지내셔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뒷차가 물어주겠다는 거 빼고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품값에 어차피 고치는 김에 부품은 공임은 뭐 이렇게 글쎄요. 어떤 경우는 공임이 더클 수도 있는데요. 근데 고치는 김에 하는 거니까 예, 부품값은 제가 대고요. 공임 뭐 일부는 좀 되시고요. 어쩌면 그 공임도 그냥 내 저희들이 그냥 해드릴게요. 뭐저 센터에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부품값이 전체 다인지 아니면은 그 부품값이 모자르는 200만 원 중에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고맙죠. 아,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아까는 부품 대금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160만 원 보험사에서 대주고 뒷차 보험사 대주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대표님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부품값이 부족한 부분만 거의 비슷한 거 아마 전부 다 도와주신다는 것 같아요. 네,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더 열심히. 아니, 이 배달대행 하시는 이분들이 라이더 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사장님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 배달대행 회사는 뉴트랙 문산점이랍니다. 뉴트랙, 예, 뉴트랙 문산점 김동근 대표님이시래요. 파주시 문산읍 독산로 30에 있답니다. 예, 뉴트랙 김동근 이사 대표님 고맙습니다. 우리 일을 하러 가시다가 미끄러지신 분, 근데 뒷차에 바퀴를 받쳐서, 근데 오토바이 수리비도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 아이고, 남 모자라는 거 제가 해드릴게요. 이분 회복되시면 더 열심히 일하실 겁니다.
아, 이렇게 미끄러워도 라이더 분들 안 계시면은, 아, 그럼 손님 다 떨어지잖아요. 거래처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미끄러운 날도, 네, 물론 나를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넘어지신 이분한테 오토바이 수리비, 뒷차가 100대 빵 인정하면서 수리비는 다 인정 못 하겠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법정으로 갈수 없어요. 법정 가면, 질문자에게도 잘못이 일부 인정됩니다. 이게 다른 동료들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다른 동료분들이, 야, 우리 사장님 최고다!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자! 그렇습니다. 네,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뉴트랙 문산점. 여러분들, 뉴트랙 문산점 많이 애용해 주세요. 여기 사장님이 멋지십니다. 그리고, 아이고, 근데 추석이 간다. 설날에 집에 못 가셔서 어떡한데요? 갈비뼈 빨리 붙어갖고요. 몸이 덜 나은 상태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건강 회복된 다음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고맙습니다.